저희 주소 탯은 현재 1.72만 정도로 다가가고 있고요. 일반 데미지 11, 데미지 10, 크뎀 10, 크왁 3, 아케인 보스 13, 경험치 6에 돼 있고요. 아이템 보여드리겠습니다. 현재 심볼은 812명. 매액 인트의 마력 한 줄. 9%의 에디 읍슴. 매획의 인트 18%. 암의 올 마이스터링. 5의 리시브의 마력사. 골클벨. 대충 100조의 마력시. 피 앱솔. 매획의 인트 15%, 대충 100주, 모자, 대충 100주의 쿨감 리초의 인트 마력실, 아획의 인트 15%, 매획의 인트 9%, 상의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. 하의 100주의 15%의 마력 한 줄, 아, 100 포작돼 있습니다. 다음 신발 루겐 리시브의 마력 5짜리 18%의 에디 한줄 장갑 무공의 장갑인데 장갑 같은 경우는 교체를 나중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크뎀 장갑이 이 옵션보다 효율이 좋다고 많이들 얘기하더군요. 물론 17성에 까지 찍어야 될것 같아서 아직 보류 중입니다. 물론 만들 것 같지만 말이디요. 다음 견장 리셋 1% 하품 매일기 린트 한 줄. 그 다음에 18%의 마력 한 줄. 50초 보조무기 보보마의 마력 6% 본투비 레드 웬투수 배지 엠블렘, 버닝 최고의 옵션, 방방마의 마대 쓰고 있습니다. 뭐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자면은 패착은 대충 미라클 패착을 해주었습니다. 하트를 뭐라도 뭐 리튬 하트라도 이렇게 안드와 함께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결국에 요런 아이템들은 언젠가 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될것 같고요. 뭐 하게 되면 이제 미라클 타임 에디셔널이 될 것이고, 귀걸이는 베아시도스 마이스터 이어링 오션 셋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될것 같고요. 눈장식은 아무래도 아쿠아틱 15% 같은 거나 아쿠아틱 18%의 그거를 이제 불빛마로 쓰는 느낌으로 가서 나중에 다 까다 팔아치우는 그림까지. 그 다음에 응축이 사가지고 15%나 18% 사면 될것 같고요. 모자도 결국에 별인 것 같고. 그 다음에 우리 메이커와 어울릴 수 있는 도미 한 짝이 좀 필요할 것 같죠? 도미네이터가 될것 같고요. 무기는 하드를 잡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골클벨은 제가 아 뭔가 할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골클벨은 벨만 올리고 엔드가 될것 같고 성배 아좀 애매한데 소급 관련이겠죠 결국에 반지는 결국에 시드링 하나 껴야 될것 같고 뭐 마이스터링에 리벤트링을 끼거나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아 그리고 버닝 서버 같은 경우는 농장이 되기 때문에 농장 시너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박모 하나를 못 뽑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. 농장의 효과로 908%, 크왁 3%, 데미지 4%, 매획 4%, 재사용 4%, 재사용 2%, 크왁, 박모 5%, 크왁 5%, 크왁 4%, 경험치 3%, 레벨 20레벨당 공마 증가 공마 5 다섯 스킬 플러스 1 크뎀 2% 경험치 3% 데미지 3% 법치 5% 보공 5% 방무 5% 모든 스탯 5
법지 5% 데미지 1% 아획 2% 민처부의 데미지 2% 법지 6% 아획 7% 매획 7% 민첩 14까지입니다. 아니 근데 조류의 힘 뭔데? 아니 이놈이 왜 쫓아내요? 아니 제자리를 왜 차지하는 거지? 전지검용으로다가 소소하게 올텟 5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끝.